많은 분들이 이게 실수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나는 분명히 앞에 놓고 치는 것 같은데 왜 앞에서 이게 안 하지라고 하는 이유가 공이 오면은 자 공이 와 그러면은 고개 놔두고 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옆으로 가버려. 옆으로 여기 놓고 치는 거야. 여기 놓고 많이 앞으로 못 뺏기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스매싱을 강하게 하지만 뻗어간다고. 고개를 고정시켜 놓는다. 자, 고개를 고정시켜 놓고, 자, 이제 파트를 다시 잡아줄게요. 자, 고개 하나, 둘. 이렇게만 놔도 내가 원하는 시점 여기라는 게 정해지잖아요. 자, 종아 씨 같은 경우는 내가 매번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라켄 면이 내 몸 너무 옆에서 시작을 해요. 여기서 시작을 해요. 나는 조금 더 이게 좀 열린 상태에서 쳤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많은 동호인분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보통 타점을 잡을 때 앞에서 놓으라고 하잖아. 앞에서. 그죠? 그러면 왼쪽 눈 앞에 용들 앞이라 그래요. 고개 한번 들어볼게요.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맞아요. 공이 여기서 놓고 치는 경우가 많아요. 이 고개가 같이 돌아가 버리니까 고개가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타점 여기로 돌아갈 수 없어요. 지금 고개가 들어갔기 때문에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공하고 이 라켓하고 가까이 놓다 보니까 스윙 옆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공을 칠 때도 종아 씨는 여기서 안 치고 여기서 칠 거란 말이에요. Nope. 자, 시선을. 자, 하나, 둘, 셋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 돼요. 다리하고 팔만 하나, 둘, 셋 빼서 이렇게 맞춰야 돼요. 이 손보다 내 시선이 약간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게 좋아요. 근데 얘가 지금 고개가 들어가면서 이 팔이 따라가 버리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. 이렇게 여기서 칠 수 없으니 여기 놓고 친단 말이에요. 항상. 여기는 가능하면 고정을 해놓고 그러면 여기 놓고 칠 수 있게 해야 돼요. 그러면 여기 놓고 칠 수 있게 해야 돼요.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훨씬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. 이렇게. 그쵸? 이렇게 많아지겠죠. 근데 시선을 따라가 하나 둘 따라서 공을 여기다 놓고 치면은 작아요. 그쵸? 이만큼 옆에서 봤을 때 자 옆에서 봤을 때 자 하나 둘 이거 따라가면은 옆에서 공을 치다 보면은 요만큼밖에 공을 못 만드는 거잖아요. 근데 하나 살짝 이렇게 놓고 공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내가 치는 공간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. 훨씬 더 많겠죠. 그쵸? 그래서 타점 자체도 높아질 거고 공간이 크니까 스윙이 커지겠죠. 얘가 돌아가면은 타점이 여기 놓을 수밖에 없어요. 클리어는 위에 스매싱은 앞쪽에 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스윙을 한 두리가 돌아가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야. 다 옆인 거야. 많은 분들이 이게 실수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나는 분명히 앞에 놓고 치는 것 같은데 왜 앞에 이게 안 하지라고 하는 이유가 공이 오면은 자 고개 놔두고 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옆으로 가버려. 옆으로 여기 놓고 치면 여기 놓고 많이 앞으로 못 뺏기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스매싱을 강하게 하지만 뻗어간다고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얘기드리면은 종아 씨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고개를 고정시켜 놓는다. 자 고개를 고정시켜 놓고 자 타점 다시 잡아줄게요. 자 고개 고정시켜 하나 둘 이렇게만 놔도 내가 원하는 타점 여기라는 게 정해지잖아요. 자 한 번 더 자 온다 이렇게 내 고개가 잡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고개를 놨을 때 잘못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얘기죠. 이 별 똑같은 것 같지만 이 라켓이 고개가 들어갈 때 하고 고개가 안 들어갈 때 하고 틀리죠. 이렇게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.
시선 처리하실 때 내 고개가 흔들리는지 응? 내 팔이가 문제인지는 한번 정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